네, 첫차 출발 시간이 이제 9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용산역에 김인정 기자 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출발 준비는 다 마무리됐습니까? 네, 용산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9시간 뒤면 호남고속철 첫 열차가 이곳 용산역을 출발하게 됩니다. 자정 무렵이면 운행을 마친 KTX 산천이 이곳 용산역 10번홈에 들어와 새로운 호남고속철도 위를 처음으로 달리기 위해 대기하게 됩니다. 첫 차는 새벽 5시 20분 광주 송전역으로 향합니다. 제가 그 차를 직접 타고 광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첫 차는 1시간 55분이 걸려 광주에 도착합니다. 호남고속철은 시간대별로 소요 시간이 좀 다른데요. 1시간 33분부터 2시간 2분까지 소요되며 평균적으로는 1시간 47분이 걸립니다. 배차 간격은 하루 45분 꼴입니다. 주말을 기준으로 호남선의 경우 전보다 4회 늘어난 48회가 운행되고 전라선은 2회가 늘어나 20회 운행됩니다. 일일 공급 좌석수도 역시 주말을 기준으로 3만 2천석에서 4만 2천석 정도로 130%가량 늘어나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열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은 기존에 알려진 대로 4만 6,800원이며 시간대별로 최대 20%까지 할인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서울 용산역에서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